인투티비 4.15 총선 특집 인천 예비 후보자 대담 방송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인천 미추홀 갑에 이제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고 향후 선거구가 좀 뭐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미추홀 갑에 이제 그 출마하실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예비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추홀 갑에 출마한 동네 사람 기호 1번 허종식입니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뭐 동네에서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네 사람으로 많이 유명하신데 그래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를 다시 한번 더 좀 자세하게 네. 해주시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고요. 작년 말까지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역임하고 올해부터 정치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전에는 인천시 대변인도 했고요. 또 제가 부동산 전문 기자 출신이어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은 제가 전남 완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완도에서 태어나 대학은 제가 인하대 나온 네. 걸로 잘 알고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는 제가 포항제철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네. 검정고시를 통해서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 인하대학교 졸업한 뒤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하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무 살도 안 됐을 때 인천에 와서 네. 인하대를 졸업하고 기자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인천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계속 그 동네에서만 아까 주안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주안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살고 주구장창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네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하신 것 같고요. 40년 넘게 살고 있으니까요. 네, 살고 있으신 거고. 그러면 이번 이제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좀 부여하고 계시는지 후보자께서는 저는 네. 이번 총선은 우리 문재인 정권이 안정적으로 가느냐 네. 또 우리 국민들 위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경제 안정을 시켜서 국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걸 결정하는 선거라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국민들이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여당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조기에 이 종식시키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야말로 우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상대 진영도 만만치 않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튼 그 탄핵 당하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옥중 어떤 편지를 보내서 그렇죠. 보수 야당의 어떤 결집을 호소하고 있고 네. 실제로 탄핵에 찬성했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도 보수 진영 사람들도 나갔다가 다시 도로 다시 이제 그 통합적으로 뭉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이 상황을 그러면은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권 심판론을 꺼내드는 것은 선거에 선거로만 본다면 기본적인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들고 나올 수 있는 이슈가 네. 많이 없는. 그러니까 또 강력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만이 여야가 서로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네.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네. 여당에 대한 심판보다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좀 실어주십사. 네. 이런 부탁을 제가 이런 네. 또 호소를 네. 우리 시민들이 하고 다니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신 것 같고.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그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힘을 그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가 그런 동력을 이제 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그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이번 총선 출마하는 이유. 저는 이제 정권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네.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경제 문제를 본다면 부동산 안정 예. 이런 게 가장 필요한데 제야말로 부동산 전문가 출신이니 이런 부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우린 늘 말하지만 언론 개혁, 예. 언론이 늘 문제입니다. 예. 언론이 이렇게 정파성을 띠기 시작하면 예. 그 나라, 그 국민 참 어렵죠. 예. 이 언론이 바로 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가 또 기자 출신이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제가 인천시 대변인,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원도심, 즉 구도심을 네. 어떻게 도시재생할 것이냐. 도시재생이 지역마다 화두죠. 그렇습니다. 예. 그 도시재생에 이제 제가 인천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으로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전국의 구도심을 이제 쇠퇴하는 구도심이 아니라 좀 발전하고 살만한 곳 이런 곳으로 바뀌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이제 일하면서 느꼈던 이제 그 장점들, 그러니까는 기자 생활을 하셨고 우리 인천시의 정무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을 그렇습니다. 지내셨기 때문에 네. 국회에 가게 되면 언론 개혁과 부동산 안정 이런 것 그다음에 도시 재생 네. 이런 것들을 꾀하기 위해서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이제 출마하시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 주시긴 하셨는데 시 대변인도 하셨었고요. 그 네. 민선 5기 때 송영길 시장 때 그렇습니다. 대변인 하셨고 지금 민선 7기 때 이제 정무부시장 하셨고 뭐 기자도 하셨는데 본인의 어떤 그동안 어떤 정치적 성과 예. 이 그동안 쭉 일해 오시면서 본인이 이렇게 내세울 만한 성과를 꼽으신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제 기자 때는 제가 그 뭐라고 그 철학 같은 게 갖고 있었는데 네. 이거는 이 민주주의와 인권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인권. 예. 그래서 그 두 가치를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민주주의는 당연히 우리가 가야 될 가치죠. 예. 그리고 또 인권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줘야 될 가장 첨부 인권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사람답게 살아라 예. 하고 부여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예. 그걸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 갖고 왔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시장 경제. 시장 경제. 예, 시장 경제가 맞다. 다만 이 시장 경제가 맞는데 이게 소수를 위한 시장 경제가 되면 안 되고 더불어 행복한 나라, 기회가 균등한 나라의 속에서의 시장 경제가 맞다.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참 시장 경제가 좋구나. 나에게도 혜택이 오는구나. 최대 공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국민들이 좀 아 좋구나. 국민들도 좀 수긍하는 그런 시장 경제가 맞다. 본인의 그러면 이제 성과 있잖아요. 그동안 일하시면서 네. 정무부시장이나 뭐 균형발전 정무부시장 일하시면서 우리 인천에 좀 남겼던 본인의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를 좀 얘기를 제가 하시죠. 인천시 대변인으로 있을 때는 당당한 인천시를 만들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정부가 지시하면 따라하고 네. 정부가 하는 지시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하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대통령실 지시를 할지라도 인천 시민의 이익에 반하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당하게 아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당당한 인천시를 만들기에 제가 총리실 또는 대변인으로 있을 때 이 감사가 간 우리나라 감사원 네, 감사에 대해서도 그 감사가 틀렸다 주장도 했었죠. 그래서 정말 당당한 인천시를 만들기에 노력을 해왔고요. 네. 제 정무부시장이 됐을 때는 제가 정무부시장인데 균형발전. 예, 그 앞에 균형발전이라고 예. 들어있었거든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균형발전을 하라는 거잖아요. 즉 원도심 발전에 최선을 다하자. 예. 그래서 그러면 도심 재개발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때려 붓는 재개발. 예. 이거는 서민들의 삶을 집단으로 파괴하는 범죄 행위다. 예. 되도록이면 도시를 재생시키는 게 맞다. 그러나 재개발이 필요한 곳은 빨리 해줘야 한다. 빨리빨리 진척시켜줘야만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뉴타운 바람이 불었을 때 네. 인천에 가장 많은 도시정비사업지구가 지정돼 있던 곳이 부평하고 미추홀구였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민선 5기, 6기, 7기 들어오면서 일정하게 그 지구지정을 해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곳은 키워주기도 했잖아요. 네. 대표적인 사업을 꼽으시려면 어떤 것들이 원칙이 있었습니다. 예, 예. 재개발이 필요하고 주민 연한 데는 빨리빨리 되게 해준다. 자 재개발이 어렵다. 또 주민 연치 않는다. 해제해준다. 네. 이 두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재개발 사업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잘 되는 곳은 힘을 실어주고 그렇죠. 좀 사업성이 없거나 잘 안 되는 곳은 좀 빨리 해제해줘서 주민이 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네. 도시재생을 시켜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하게 해줘야겠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지역구인 주안 1구역 네. 주안 4구역 주한 10구역, 주한 3구역 이런 데 빨리 가게 해주고 네. 또 뉴스테이로 지정받은 뭐 미추 8구역 네. 또 도하 1구역, 네. 송이동 이런 네. 것들은 또 빨리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 가장 컸던 게 주한 이사동 뉴타운 지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쪼갰던 건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먼저 해준다는 거죠. 그 안 지구 내에서 예.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해주고 나면 예. 또 그 주변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예. 이사동에 있는 의료복합단지를 착공해서 정말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도 도와줬고요. 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주한 2사동과 378동 사이에 흐르는 승기천을 생태복원하겠다고 발표하고 예. 이렇게 해서 즉 부동산용으로 개발 호재를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한 1구역이나 주한 4구역이나 주한 3구역이 분양이 잘 되는 거죠. 그럼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분들도 야
이제 손해 나지 않고 재개발할 수 있다. 이러면 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할 수 있는 건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네. 다만 재개발을 다 하게 해주되 네. 원칙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주민들이 손해보는 재개발을 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이주 대책을 세워주는 재개발 되도록 하겠다. 이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으로 재임 당시에 그런 그렇습니다. 기준과 원칙을 세우셨다는 세워서 예. 10정 2지구 송림초교 재개발 네. 때 그걸 적용했던 거죠. 네. 그래도 역시 되더라. 그 두 군데는 좀 순항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의 재개발을 하려면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 예, 예. 정말 재개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재생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면 좀 더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일단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의 역할을 일단 국회 입법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국회의 역할이 있고, 그러니까 즉 국정을 감시하고 국정을 또 도와주기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국정을 관련된 게 국회의원 역할이고 또 하나는 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역에 또 지역구를 둔 게 있으니까 그럼 먼저 그 중에서 미추홀구가 사실은 인천의 중심 도시였는데 오늘날 연수구나 남동구는 다 있는데 다 남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가 인천의 중심 도시였는데 지금은 원도심의 대표적인 도시로 됐어요. 네. 굉장히 쇠락했고 그러면 우리 미추홀구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혹은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지역 그 현안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좀 설명 좀 제가 이제 40년 30년 전 이럴 때도 제가 주안 살았는데 예. 그때는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주안이 인천의 최초 신도시입니다. 이곳이 중산층 거주지 최초 신도시. 지금도 가보면 동네가 격제형으로 쫙쫙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도시여서 예. 그런 거예요. 예. 당시는 이게 신도시인데 예. 세월이 흘러서 30년쯤 40년쯤 지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된 거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 나이가 먹어서 노후화된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 문제가 남는 거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 남아있고요. 네. 또 하나는 바꾸되 이제는 이 시대에 맞는 걸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냥 아파트만 짓고는 똑같은 방식이 되는 거니까 네. 이 아파트에 문화가 있고 힐링이 있고 심이 있는 곳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게 이제 세계적 추세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의 신도시는 아파트부터 짓고 이렇게 가는 것은 비슷하긴 하지만 끝에쯤 돼서 봤을 때는 아 사람이 사는 곳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제가 주한 이사동을 그림을 그려서 하나씩 하나 세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일단 그러니까 도시 정비가 제일 큰 문제라고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랬을 때는 이제 지금까지 도시가 다 차량 위주였습니다. 그렇죠. 자 차가 가야 되니까 도로를 넓혀야 되고. 그렇죠. 그죠? 예. 그다음에 그 차가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차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예. 이런 모든 차량 위주입니다. 예. 이제는. 차량 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예. 모든 일본이 사람 위주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데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 공원이 필요한 공원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공원과 그다음에 보행 구간,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중교통이 차 없이도 갈 수 있어요. 차 없이도 갈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은 거고요. 예. 자, 사람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 위주로 바꿔 하는 신도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국회에 만약에 딱 당선되시면 국회 이제 입성을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일 하고 싶은 일 가장 먼저 제출하고 싶은 법안 혹은 뭐 그런 걸 실현하기 위해서 꿈꾸던 걸 실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싶은 상임위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려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늘 이런 말씀 드리는데 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반 친구들하고 그 가을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합니다. 100m 달리기를. 네. 저는 1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달리기 못하니까. 네. 네. 근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도 그닥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논문을 보니까 그게 분석이 돼 있다. 이게 억울하지 않을까. 이게 출발선이 같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출발선 같으니까 나 좀 달리기 못한가 봐. 이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자, 우리 인생도 100m 달리기로 본다면 청소년기에는 이제 출발선이 서는 겁니다. 예. 그죠? 그런데 이 출발선에 서는 청소년들이 부모를 잘 만나면 이미 90m 가 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면 출발선에서 반대편 뒤쪽으로 30m, 50m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선 뒤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 사이를 용서할까요? 아마 안 할 겁니다. 사회적 갈등도 심해지죠. 자, 이렇게 되면 사회적 병이 너무 많다. 네. 다만 이 출발선에서 밀려있는 이 청소년들이 유일하게 경쟁해서 갈 수 있는 길은 부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비빌 언덕? 비빌 언덕. 예, 예, 예. 자, 저는 이 부빌 언덕이 돼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법도 정비해 주고. 그러니까 출발선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러니까 공정하게 어렵긴 어렵겠죠. 네.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최소한 출발선에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 주는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런 걸 줄 수 있도록 법과 정부가 예. 제도적으로 예.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게 1번. 이걸 좀 하고 싶고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각종 법이 많겠죠. 아동청소년법이라든가 또 뭐 복지 관련 등등에 대해서 전체를 제가 한번 스크린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스크린 해놓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런 네. 정도는 혜택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뭐 요새 말하는 국민기본법도 괜찮고요. 네. 그런 걸 정비를 해주는 게 맞다. 이게 가장 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제가 부동산 전문기자 출신이고 네. 균형발전 부의장을 했으니 정말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깔끔하게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또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도 정말 이제는 시대에 맞게 한번 손댈 때가 왔다.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제가 그동안 1988년 그러니까 13대 총선부터 2016년 20대 총선까지 8번 선거가 치러졌는데 미추홀과 갑에서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 탄핵 역풍이 이제 맞았을 때 열린우리당의 이제 유필우 의원이 당선될 때를 제외하고 나면 네. 뭐 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자유한국당 이쪽 그 후보들이 7번을 대거 당선됐어요. 그렇습니까? 굉장히 험지 중에 험지고 그리고 우리 그 후보님도 2016년도에 나가셨다가 떨어졌습니다. 고배를 마셨는데 뭐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이제 많이 상황이 바뀌었고 여전히 이제 그 보수 야당에 대한 심판 이 여론이 이제 우세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추홀 의원은 이사가 별로 없고 거의 찾고 사는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우리 부시장님이 예비 후보님이 거기서 이번에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는 정말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우려들도 있고 과연 이 험지에서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제 지역구가 1승 7패한 지역구입니다. 네. 최근 8번 동안. 예. 참 험지죠.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저희 당은 저 혼자 나왔고 네. 자유한국당은 뭐 7명 8명이 공천 신청을 하는 네, 그렇죠. 누구든지 간에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네. 한나라당이든 뭐 미래통합당이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가면은 허종식 부시장님 뽑기만 하면은 그 당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 네. 자존심 상한 이야기긴 한데 네. 자존심 상하죠. 네. 왜냐하면 동네에 한번 오지도 않았던 분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네. 이 동네 사람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긴 하지만 받아들여야죠. 네. 받아들이는데 이제 저는 제가 와서 네. 이제 몇 년 해보니까 험지는 험지인데 귀금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첫째는 인구 구조에 대한 변화가 좀 있었고요. 아 그래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제 좀 변화가 좀 있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대거 들어서 있고요. 또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 있고 그런 것들은 저희 당에는 좀 유리한 편이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나이 드신 분이 여전히 많은 예. 또 보수성을 간직하고 있는 그 층이 좀 있고 지역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예. 그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저는 늘 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험지가 아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네 그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러면 어떤 전략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신지. 그걸 몇 년 동안 세워서 열심히 추진했기 때문에. 네. 저는 결과가 그걸 말해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본선에서 가면 이제 더욱 더 이제 뭐 공약 발표 같은 것도 이제 이어질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동네 사람이 네. 우리 주안이나 도화동이든 뭐 요새 뭐 동구가 제 지역구로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하는데 네. 다 괜찮습니다. 다 아, 선거구 조정 문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다 비슷하기 때문에 통구랑 미추홀구나 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두 군데 다 인천의 원도심이죠. 그렇죠. 그 지역 분들의 마음을 제가 제일 잘 알기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제가 네. 매일 부대끼고 몇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을 제가 가장 잘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에 맞는 또 그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약을 내서 실행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주민들이 제게 기회를 줄 것이다. 얼추 좀 윤곽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제 공천 확정 지으셨고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전희경 의원이 네, 네, 네. 전략 공천 네. 됐고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는 문영미 전 이제 의원이 그렇습니다. 나오기로 했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네. 본래 만만치 않은 동네인데 네. 네. 다만 저는 전희경 의원님은 네. 후보님은 네.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그 어떤 분인지 이제 피상적으로 TV나 뭐 발언 이런 것만 갖고 평가하고 있을 뿐인데 네. 저는 그분도 저나 뭐 문영명이 똑같이 네. 지역 발전이나 나라 발전을 위해서 저는 출마했을 거다. 정의당의 출마가 가장 아프지 않을까요? 정의당이 저는 잘 선택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아프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뭐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는 민주당하고 정의당 간에 제가 봤을 때 선거가 날짜가 다가올수록 어떤 이 그 정치 협상 이게 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뭐 비례민주연합당인가요? 뭐 비례연합당? 저 같이 사는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직접 정치 협상에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뭐 제가 협상할 위치 있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원외 한 후보여서 예. 제가 뭐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지는 예. 않습니다. 당 지도부가 그렇습니다. 전체 민주당의 어떤 그 파일을 위해서 실제로 수도권에서 이 접전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존재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두 당의 어떤 정치 협상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그 이제 많은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동네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좀 코로나 때문에 예. 시민들을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고 계세요? 괴롭죠, 첫째는. 예.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아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좀 예.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부동산 문 땅땅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밖에서 인사하고 지나가고 뭐 출퇴근 인사하고 예. 뭐 문자 보내고 이런 식인데 지금 입장에서는 빨리 코로나가 제 이름 따라 종식돼야 정상적인 선거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예.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 당도 또 야당도 예. 정의당도 같은 조건에서 선의 경쟁하는 게 맞다. 지금 아무도 못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무도 못 돌아다니는 건 선의 경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발목 잡고 예. 있는 건데 그래서 좀 빨리 종식돼서 그렇죠. 선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이 이제 이 본선에서는 아마 이제 네. 전희경 의원하고 붙게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상대 후보? 상대 후보가 이 보수의 여전사 이렇게 나와 계시던데 네. 뭐 제가 보기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파를 떠나서 네.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는 늘 존중합니다. 네. 그분이 이제 국회에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네. 우리 지역에 오셨으니까 네.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 열정으로 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만만치 않은데 자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겨뤄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뭐 그분도 워낙 논란의 중심이었던 분이라서 부렸더라고요. 저 보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 지역 선거로 네. 오면 네. 이렇게 논란의 중심으로 가는 게 쉽지가 않죠. 이게 또 그분도 뭐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쪽에 온다고 이제 하셨으니까. 네. 그런데 네.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고 하면 네. 문재인 정권에 있었던 사람이나 네.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나 네. 이런 분들이 있는 데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박남춘 시장을 심판하러 오시는 건가요? 박남춘 시장님은 문재인 정권에서 시장을 네. 하셨지만 네. 정권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니까. 네. 좀, 저는 좀 그러네요. 아, 전반적으로 이제 뭐 총선이 그렇죠. 이제 야당 네. 입장에서는 정부 심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고요. 이해는 합니다, 저도. 네. 방송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그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우리 미추홀구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일, 좀 호소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쭉 하시죠. 우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40년을 같은 동네에 살아온 호종식입니다. 저는 대학생 때도 미추홀구에 살았고요. 지금도 살고 있고요. 저희 뭐 아들 둘도 제가 주한역 앞에 있는 고래 식당에서 충청도 아가씨랑 당시에 저랑 결혼해서 아들 둘 낳고 아들 둘 다 주한초등학교, 인천 남중, 하기고등학교, 인하부고 둘 다 또 인하대 출신이어서 저랑 같은 동문입니다. 우리 집은 몽땅 인하대 출신인 정말 미추홀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추홀구의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미추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만 우리 미추홀구의 아쉬운 거는 지금까지 미추홀구의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저희 선거구는 미추홀구의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동네 사람 한번 밀어주시면 동네 사람이 딴 동네 사람과 다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믿고 저를 지지해 주시면 제가 아 정말 동네 사람이 낫구나 한번 보여드릴 테니 저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홍일표 의원은 미추홀구에 안 살았었어요? 그분 집은 목동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동네 사람이 얘기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아 네. 주소지는 인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선거구가 지금 주안 1, 2, 3, 4, 5, 6, 7, 8 동하고 예. 도화 1, 2, 3 동이죠. 그렇습니다. 미추홀 갑이 네 아무튼 이제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